구사를 보면 마음을 많이 나눠놨는데 그 마음 가운데 대지법이라고 하는 마음 작용이 있습니다. 이 대지법이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든지 간에 좋은 마음, 뭐 좋지 않는 마음, 또그 밖에 뭐 선정, 뭐할것 없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간에 항상 같이 일어나는 열 가지 마음. 그래서 그것을 촉, 착의, 수, 상, 사, 그다음에 욕, 승회, 염, 정, 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식에서는 이 앞에 다섯 가지를 오변행심소라고 이렇게 하고 다섯 가지를 별경심소라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처음에 구사로는 이열 가지가 전부 다 이제 모든 마음에 큰 땅처럼 모든 마음의 바탕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열 가지 대지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보면 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촉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삼화성촉이라고 해서 근경식 삼화가 촉을 이룬다 그렇게 합니다. 성촉. 그다음에 그럼 삼화라고 하는 것이 근, 경, 식이죠. 그럼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근경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럼 근경 상대 식생 기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경 상대 식생 기준. 식이 그 가운데서 생한다. 근데 그 보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마음 위에서 명색이나 유깁을 이야기할 때 식이 굉장히 근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우리가 또 습관적인 생존 욕구라고 하는 우리 생존에 오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면은 다음 생으로 자기 삶을 다음 날로 자기 삶을 연장해 갈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존 욕구, 즉 존재 의지 유가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게 만드는 그 습관적 기운이에 의해서 식이 구성될 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마치 지금 근경이 상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경이 상대하기 이전에 이미 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모든 것들이 전후 찰나에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고 전후 찰나가 찰나 멸로 이어지긴 하지만 그 전찰나 힘들이 후찰나에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연속 끌고 가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전후 찰나에 서로 그와 같은 인연 조건이 되면은 그런 것이 발생하게 하는 그런 정보 체계가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데서 보면은 유고, 전후 찰나가 동일하지 않는 데서 보면은 무라죠. 무도 유도 아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식이 그 가운데 생기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근과 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이제 뭐랑 차유고로 피유라고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피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보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은 근이 있으므로 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경이 우리 경험에 앞서서 먼저 있는 게 아니고 근이로 작용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경이 있는 거예요. 경을 작용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도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경도 그 자체로 독립되는 게 아니고 식도 그 자체로 독립되는 게 아니지만 마치 촉을 이룰 때는 이세 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다. 만남의 차이 있네. 그런데 만일 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아뢰스님이 말할 때 촉이란 무엇인가? 근이 스스로 자기 변화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의 자기 변화. 그게 촉이래요.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경과 만나게 되면은 이 경과 만나는 그 어떤 미묘한 차이까지 알아내서 마치 눈에
조리개가 햇빛이 얼마냐 두느냐에 따라서 계속 정해지듯이. 근데 이 경은 우리가 이 눈으로 되면 어느 정도 물질화 되면 에너지가 자유스럽지 못하죠. 에너지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다는 표식을 중시합니다. 에너지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푯말을 붙여놨는데 그 효용성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물질화되면 이것은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지만 유동성에 있어서 그냥 에너지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변화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완전된 물질화된 에너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밖에서 보면은 어떤 곳은 우리 돌만 하더라도 그것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 변화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공기도 에너지인데 공기는 조금만 상태도 수시로 변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변화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이미 물질화된 밀도가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와도 그렇게 강한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근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부진근, 즉 이미 밀도가 높은 근이 있고 그 근육의 신경망 같은 그 밀도가 아주 이제 그 적어가지고 작은 그 감촉에도 막 수시로 변하는 그런 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을 부진근이라고 그렇게 하고 뒤에 것을 승위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승위근에서 보면은 아주 미시한 변화도 잡아내고 있는데 우리 마음도 이미 상당히 마음으로 발현되게 되면은 욕망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되면은 그것이 공기처럼 자유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욕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색계나 무색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단단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즉 욕망으로 단단히 뭉쳐져 있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미세한 것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의근도 마찬가지로 부진의가 있고 승의가 있다고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들은 부진근과 승의근이 있는데, 그런 우리가 그 마음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 안쪽에 실제로는 근이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음, 즉, 의라고 하는 것도 법의 경계를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만남의 장에 무슨 색깔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가지고 경계를 하고, 뭡니까? 근을 상호작용케 하는 그런 장이 초기됩니다. 근데 근이 자기 변화를 하지 않으면 대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맛을 인지하지 못한 혀라고 하면은 혀는 맛을 인지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태어날 때 무슨 특별한 요소가 작용을 하지 않도록 딱 잠금장치가 되어 있으면은 막 가운데 무엇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같은 매운맛이라도 약간 다른 그 어떤 그 분자식 있죠? 무슨 분자식이 있는데 이와 같은 분자식에서는 매운맛을 못 느끼는데 이런 분자식에는 매운맛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매운맛이 나는 게 동일한 게 아니고, 각기 식물에서나 또는 나오는 그 매운맛도 그 매운맛을 이루고 있는 효소들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효소는 혀가 있기도 하고, 어떤 효소는 혀가 못 있기도 해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어떠한 그 구조화된, 그러니까 그 우리 혀라고 하는 근이 굉장히 아주 맛에 대해서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주 그 세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부진근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마음 들여다보기를 계속 하면은 이 가운데, 이 부진근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승의근을 뛰어넘는 이런 미시한 변화까지를 다 읽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자기 의지가 발동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오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중생의 삶으로서 의지 발동도 일어나고 하나는
열의 삶으로서 의지 발동 함께. 열의 삶은 의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열애와 중생이 함께 지금 같이 작용하고 있는데 맛을 볼 때도 그 맛 속에 열애와 중생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생, 열애의 맛을 보는 것이 없으면 삶을 유지할 수 없어요, 실제로. 열애의 삶에 가득할수록 모든 생명계가 함께 열린 도구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의지를 발동해서 의지를 작용케 하는 힘인데 중생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애께서 일어난 아주 미미한 그런 그 작용력은 뭐 너무 단단해. 우리 물질이 너무 단단한. 우리 마음이 너무 단단해 돼가지고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이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마음으로 모양을 그리는 거죠. 개념 정장.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을 이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마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욕구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전번 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학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이가 재미있게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게 만들려면은 바로 재미있어지면은 뭐가 발생하느냐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아는 거죠. 그걸 승해라고. 그러니까 하고자 함이 발생했을 때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싫은데 하면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참선도 하고자 아픈 마음이 잘 일어나는데 그러면 자기 마음과 몸의 흐름을 잘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고자 할 것인가. 이것이 사지에서는 고의 진실한 자각인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시가 깊어지는 한 곳에 뭐 좋지 않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좋지 않는 일에 마음이 집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특이한 마음 집중이 일어나기 생각해서 지혜가 개발됩니다. 이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아까 우리 한 마음 작용하면 그 가운데 중생의 마음도 있고 부처의 마음도 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속성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생이 옳지 못하는 그런 지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했는데 그게 옳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깊숙이 아주 그 한 곳, 한 의식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판단이 형성되는 거죠. 비록 그것이 좋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뭐라 하면 해라 한다. 이와 같은 열 가지 마음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보면은 이 승해가 아주 자기가 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왜 그걸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니 뒤따라져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하는 거라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가 자기한테 타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음이 주시라는 거예요. 화두가 주시가 됐든 아니면 신수십법이라고 하는 사념처가 주시, 37조도품의 제일 첫 번째가 신수심법이라고 했죠. 이 신수심법에 대한 주시가 됐든, 하두가 됐든, 예를 들면 나훌라라고 하는 분이 지금 살아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스리랑카 스님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 중에 법에 무엇을 넣어놨냐면, 나란 무엇인가? 이목고죠, 우리만은. 이목고라고 하는 대목도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법이라고. 신수심법 속에. 그러니까 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화두가 조시가 되려면 그리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이해가 확실히 축체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욕구가 이것을 주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욕구로 주시하려면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해가 확실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욕망이 그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것이 확실히 안 되면은 그 욕망이 이리 안 흐르는 거예요. 다른 데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재미없으니까 잠이 온다든가 망상이 핀다든가 의심을 한다든가
무슨 생리적인 욕구가 발생한다든가 하게 돼 있다. 이 욕구가 대지법 모든 마음이 작용할 때 항상 작용해요. 욕구가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법으로 주시하고자 해야 되는 이 당위성이 확실히 반성적 사유로 이해됐을 때만 이 주시힘이 강해지고 그때 비로소 아까 말한 선정체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가지고 있는 이 근에 있어서 부진근도 뛰어넘고 승리근도 뛰어넘는 세계를 경험하면서 세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쭉 말해왔던 이런 구조 자체가 바로 육바라밀의 구조인 거죠. 여섯 가지 완성시켜야 할 덕목이죠.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도피안이라고 해서 피안에 이른다라고 됐는데 뭐 요즘에는 또 그 옛 고를 다시 풀어서 완성한다 막 이런 식이 더 이제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안에 이른다기보다는 그냥 지혜가 완성된다. 여섯 가지 아니 보시 지제 그다음에 인요 그다음에 정진 그다음에 선정 지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로 할 때 왜 정진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이 정진이 이끄는 힘이 뭡니까? 왜 하고자 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고자 함과 방금 뒤에 승리가 한데 우리 일반적인 이 승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욕망의 세계를 살고자 한다. 재물을 많이 모은다든가 이성을 그리워한다든가 명예를 얻는다든가 좋은 것을 먹는다든가 뭐 다른 취장을 한다든가 오래 살고자 한다든가 이런 욕망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까만 생로사를 이끄는 고어라고 하는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자유스러울까 하는 것이 부처님 말한 대로 왜 노사가 부처님한테는 그렇게 이 코드를 익혀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사실상 일을 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냥 일을 갈 것이 분명한데도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별로 거슬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진이 바로 되려면 내가 욕망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여기에 벗어나는 우리 욕계를 벗어나는 것이 나오는 쪽으로 마음 주시가 일어나는 마음 집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죠.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이 염은 마음을 집중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것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안 맞아 우리가 참선하면서 나는 뭐 공부하는 것도 별 우리가 교과 공부하는 경전 공부하는 것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물론 그런 사람들은 경전을 공부하라면 더 이제 재미가 없겠죠. 무슨 소임 사는 것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할 일이 참선하는 것이나 맞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해가지고는 이 염이 발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주시가. 그러니까 많은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뿐 아니라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구제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그 전에 한참 히말라야 있을 때 굉장히 그 이름을 떨치는 시대 80년대인가 70년대 말인가 할 때는 히말라야 산록 주변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다. 10만 명. 그 안에. 그래도 거기에 이름 떨친 사람들 물론 그분들이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부처님처럼 밖으로 하는 분이 그렇게 말했는가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방금 말한 대로 다른 것이 아니니까 나한테 하는 정도가 물론 바로 전찰나까지의 정진을 위한 성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선으로서 그러니까 참선이 교과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낫고 무슨 살림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참선지로 오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이냐면은 욕계에 욕망하고 있는 것에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참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참선으로 욕계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 주시가 발생하지 않고 주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정이 형성된다. 그러면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 정기를 이야기해서 여기서 일하는 거지. 보시나 지경용. 이럴 때 보시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참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내가 보시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수승한 이해, 즉 보시에 대한 수승한 이해가 성결되는 거예요. 그냥 보시한다라고 하면 그 공덕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 집중을 이끌어내게 하는 승예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다음에 왜 내가 계율을 잘 지켜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 승예가 자기한테 확실히 굳어져야 돼요. 왜 계율을 잘 지켜야 되는가. 그랬을 때 바로서 그것이 무엇을 이끌어주냐면 정념을 이끌어준다. 그 다음에 왜 참아야 되는 건가. 우리가 언뜻 보면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혼자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정말 그것이 잘했는지 라고 하는 것에서 그 일을 그만둬야 안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확보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선호도가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더 참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우리가 보통 아까 말한 욕계를 이루고 있는 욕망이나 욕치, 욕치죠. 욕망으로 치해진 것. 그것이 아닌 것. 아닌 것을 통해서 법의 근본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이것이 통해서 정진이 구체적으로 구성돼요.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넣어놨습니다만은 보시, 지계,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주시, 마음 집중이 아주 강력히 일어날 수 있는 바탕들입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듯이 경강에서 쭉 이야기했듯이 이 보시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복덕은 있기는 하지만 바로 이 승혜를 통해서 단순한 보시가 아니고 승혜를 통해서 이 보시가 정념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승혜되면은 이건 보시라고 이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 보시라고 하는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마음 집중이 돼요. 아주 정말 그 우리 삶을 깨뚫는 이해, 자기 나름대로 학교에 받아들인 반성적 사유, 이때 이루어진 보시는 우리가 일상으로 말하는 보시가 아니에요. 행위 자체가 이미 정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 보면은 보시처럼 보이지만은 그이는 그걸 하고 있으면서 3년 청정한 정진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보면 수행 방법이 이제 미묘한 게 많다고 세계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면은 물론 일본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고 그때 이제 어떤 노스님이 그 수행을 천일 수행을 해양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이제 한 시간을 편집해 가지고 해준 것을 보았는데 그는 이제 막 정확한 행법을 모르죠. 그러나 이제 밖으로 드러난 행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소해봉 대해봉 있는데 해봉이라고 해가지고 돌해장 이렇게 쓰는가? 봉오리 봉자 써가지고 이 봉오리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소해봉, 대해봉이 있더라고요. 근데 소해봉은 40km, 대해봉은 80km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3시 일어나시더만 그 노스님도 그래가지고 정해진 코스를 100일 동안 빼먹지 않고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 마을 쪽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소해봉은 40km 되고 대해봉은 그날 80km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돌아오시는데 거의 9시에 돌아오시더라고요. 9시. 새벽 3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녁 9시쯤 돌아오는 그런 것을 천일 동안 안 빼먹고 하기를 그때가 세 번째더라고요. 세 번을 한 거예요. 언제 천일 한번 했고 또 천일 한번 하고 이번에 세 번째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러한 산과 들과 마을길을 돌면서 이제 어디 가면은 절하고, 그거 있더라고. 어디 가면 절하고, 어디 가면 뭐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마음 씀씀이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게 그러한 것도 하나의 수행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수행 방법이 많은데 그 수행 방법을 이끌었는데 그 노수님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이 성애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염정예를 이끌어 가지고 궁극의 해가 완벽한 해를 해의 바라밀을 이룬다 하면은 그것도 훌륭한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 거죠. 그 밖에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보면은 그이는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개창했던 우리가 좀 선종을 개창했던 조사듯이 같은 이제 선종인데 선종 내에서도 뭐 다른 파가 있듯이 또 어떤 파를 보면은 그분이 이제 뭐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서 마치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깨달았든지 그이는 그 우리 여매는 시체가 입고 있는 옷이죠. 그런 옷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형세히 보면 좀 특이하지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욕하고 승애하는 과정 중에서 사유를 반성적으로 이끌어내면은 우리가 말하는 개금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계율이 되면은 그건 개금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힌두교에 가면은 아주 그 고행 있다니 뭐 계속 이렇게 팔을 들고 있다든가 계속 서 있다든가.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염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잘 일어나면은 그것이 수행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이제 거의 나중에 되면 이제 되고 그 어떤 사람 이제 팔 들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계속 우리 같은 거 대마초를 피우는 거죠. 왜냐면 힘드니까. 예, 하루 22시간은 공개하는데 2시간은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잠자는 시간이 2시간인데 그때는 이제 팔을 내든지 어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니까 알 수가 없는데 본인은 안 내린다고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내리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근데 그런 양상으로 우리가 계율을 지키면 그것이 오견 중에 뭐냐 개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깨달음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태가 깨달음을 안 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승혜가.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게 무언가 하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게 되고, 알아보니까 더 그것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집중이 강해지고, 그 결과로 선정과 지혜가 이루어진다. 여기서도 보시하는 것이 단순한 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보시가 만일에 승혜와 노가 이어져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소유를 비워가는 쪽으로 계속 해주면은 그것이 뭐가 됩니까? 마음 비우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보시를 하다 보니까 복이 많다 해도 그 복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적으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시하는 것이 그 마음 자체의 마음 비움을 이끌어낸다 하면은 이걸 행위하고 있는 사람 그 자체의 마음은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무소유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삼륜청정이에요. 그이가 복덕을 얻으려고 하는 식으로 보시하는 작용이 아니면 보시가 이때는 이미 이와 같은 양상을 넘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행위, 이의 완성을 카르마 요가라고 그래요. 우리 요가, 인도 요가 학파 중에서. 이건 행위 요가가 됩니다. 헌신하는 것. 이 여섯 가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이끌어낼 때 가장 강력하게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에서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승인입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에서 마음을 작용하는 촉, 착의, 수, 상, 사가 이것을 통해서, 물론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지만, 바깥에. 그러면 이 수상사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제8식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이 제8식에서 일어나는 수상사하고 6식에서 일어나는 수상사하고 다르죠. 6식의 수상자는 잠만자도 없어져요. 그러나 8식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상사는 잠만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 수상사라고 하는 것은 8식에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작용이 제6식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6식 우리가 마음 쓰고 있을 때 계속해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이 수상이 무엇인가라고 하자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니 확실한 이해를 갖게 되면은 아까 말한 상수멸정에 이르는 특기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고 이런 것이 마음 집중과 하두 일념을 이끌어내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 놓은가를 알고 나는 참선하는 사람이니까 무식을이라도 좀 면해 보기 위해서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하두 일념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새로운 이해를 낳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경전을 보고 많이 외우는 것하고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과거신 불가등, 현재신 불가등, 미래신 불가등 그 분의 화도 보면은 주금강이라고 하는 그 스님께서 금강경을 전후 좌우로 다 깨뚫어 읽어가지고 이제 가면서 노파와 만났을 때 점심을 하려고 그러죠. 이 점심이란 말이 중국말로는 간식이더만, 간식. 마음에 점 찍는다 해가지고 점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간식한단 말이에요. 이제 약간 출출하니까 때는 아니지만은 뭐 떡을 사 먹으려고 갔더니 이 이제 노파 이게 하나 설화죠. 그러니까 이 선종이 유성해지면 이런 설화가 이제 실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언어를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의 낭패성을 비춰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금강경을 전후 좌우로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금강경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에다 점을 찍으려고 하느냐 라고 이제 물을 때 언어적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서 살할 자제하고 어디에도 걸림없는 마음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언어에 바로 걸리는 거예요. 노파가 쓰고 있는 언어적 이해하고 우리가 일상으로 쓰고 있는 언어적 이해가 다르니까 그 노파가 쓰고 있는 언어를 이해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걸려가지고 뭐 해서 이제 다시 금강경 소를 다 불태우고 참선을 해서 그건 깨달아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강경에서 무엇을 말했다라고 하는 이해에 이 주시를 이끌어내지면 마음 집중 하도 일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걸 기탁하면 우리도 금강경 또는 그 밖에 다른 것도 많이 공부하죠. 배웠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그칠린다고 하면은 참선하는 이로서 금강경을 보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마치 여기서 보면은 복덕을 얻으려고 보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 욕계에서 보시하는 것처럼 돼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건 복덕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삼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살다 보면은 복이 하는 행위가 많죠. 선과 악이 많은데 순차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전에 어떤 사람 묻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는데 업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그 중에 많이 하는 것부터 먼저 받는다고 그래요. 많이 하는 것의 경향성이 크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 익어지는 거. 익어진 쪽이 다 하면은 이제 그 두 번째 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막 인간 세계에 있으면 항상 선악이 반반쪽 해가지고 한다 하면은 아마 이쪽 세계에서 논일기가 쉽긴 하는데 그러나 고는 근본적으로 자각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락은 근본적으로 항상 적는 거죠. 천상계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대목에서 이 색신이라고 하는 거죠. 색신으로 열애를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본다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문제가 앞서 말한 것으로 무엇으로 보는 건가?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눈과 마음으로 보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지각이라고 했고, 이게 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보는 것이 상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개 다 뭡니까? 이미 그렇게 보이도록, 우리 눈에는 눈에 맞게 보이도록. 그래서 사람의 눈, 짐승의 눈, 다른 세계의 천상 세계의 눈 다 다르게 사물을 보는 내용이 다르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그 사건들을 이해하고 생각해내는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로 하는 말은 실제로 이와 같이 이미 보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도록 명색으로 정의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족이 됐든 구족이 안 됐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구족이 된 것은 열애고 구족이 안 된 것은 열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애한테 있는 게 아니고 열애를 그렇게 모양 지어서 보려고 하는 상과 수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내재적으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 신호가 들어온 것을 머리에서 전기화학적 파장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어떻게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족이 됐든 구족이 안 됐든지 간에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색신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색신은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지느냐?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사실에 보여지는데 이 본다라고 하는 사실은 앞서 말한 무명계가 즉 의계가 사건을 그렇게 보이도록 구성해 놓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의계를 떨치지 못하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든지 아니면 30 이상 아닌 걸로 열애를 보든지 열애를 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열애 자체는 실제로 30 이상을 구족하는 것으로서 열애를 지칭하는 게 아니다. 열애는 무엇이 소멸됐습니까? 바로 본다라고 하는 사실만 있는 것으로 열애를 구성하는 거예요. 열애는 무엇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자기가 본다는 사실 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봤는데 또는 누가 봤는데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갑자기 본다는 것 일상으로 딱 있어요. 다 보이긴 하는데 그전까지 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멸진정에 대한 상수 멸정에 대한 조그만 체험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완성되면은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완성된 거고 바람이 된 거고 우리가 하는 과정 중에서는 갑자기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약하지. 새끼 경험한다고 예를 들면 몸이 갑자기 아주 가만히 있어가지고 허공 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만씩 그런 경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여기 이제 이 성애가 형성돼요. 그래서 참선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적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떤 수단을 내더라도 하도 일념이 돼가지고 잠깐이라도 세계가 달리 경험 딱 되면은 경전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을 백배 천배 넘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수 비유로 그걸 통해서 이해되면 아 대단하다 하지만은 완벽하니 자기가 잠깐이라도 경험한 것에 힘을 넘어서지는 못해요. 경전이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은 듣고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 집중을 통해서 아주 작은 상태지만 수상이 잠깐 다른 세계로 우리한테 떠오른 것을 경험하면은 이 승애가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구족 색신이 열애가 아닌 거죠. 열애가. 열애라고 하는 것은 견일 때는 견만 그 다음에 문일 때는 문만, 견문각지, 마음일 때는 마음만. 한데 단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열애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은 열애가 색신을 구족했다고 하는 것은 이 색신을 구족하는 게 아닌 거예요. 형태를 구족하는 게 아니고 인연처에서 형태가 그렇게 일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말이 과 전에하고 후가 동일하단 말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이와 같은 그 무색계까지만 가더라도 욕계는 욕망이 가장 욕망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세계고 색계는 욕망은 없지만 주객이 주객 그 이분이 청정한 상태로 우리 세계를 크게 지배하는 거 있고 무색계는 의식이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 하면은 바로 이제 열의 세계는 이와 같은 나눔이 온갖 사라진 가운데서 견문각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신을 구조한 거다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다른 기운들이 있는 거죠. 무슨 기운인가? 마음을 나누는 기운. 그래서 보시가 무소유심을 나눴을 때 무예심. 두려워하지 않는 기우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 기우처. 그래서 부처님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기우처가 돼. 여기서 말한 대로 구족재상으로 번역. 이게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죠. 열의 불응이 구족재상으로 견다. 왜냐하면 열의설 재상이라고, 구족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즉비 구족세상이요 시명구족재상이다 할때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때 많은 이야기를 하죠. 원서를 많이 통해서 일생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금강경 말씀처럼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으로 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는 말, 뭐 현상이 구족됐다든가 열애가 있다든가 오한이라고 하는 모든 말들은 우리가 수상하지 않으면, 즉 감각으로 또는 표상으로 지각하지 않으면 표상지각이나 감각지각으로 지각하지 않으면 무엇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추상이거든요. 추상하는 거 추상. 지각을 지각된 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사건을 볼때 지금 직접 지각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다시 재해석해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각도 이미 그것이 뭡니까? 언어예요. 감각 언어입니다. 언어와 똑같아요. 머리로 생각하는 상만 언어가 아니고 감각이나 추상 자체가 전부 다 언어죠. 이름이다, 이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도 실제로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상에서 그렇게 재해석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쓰여지고 있는 말들이고 형상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상태에서 즉비라고 하는 과정을 넘지 않으면은 뭡니까? 감각되어진 것이 실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상하고 있는 것이 실재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추상과 감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감각되어진 것대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감각되어진 것을 언어의 코드로 재해석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붉은색은 보면은 그 빛의 굴절 중에 몇 도라고 이미 머릿속에서 언어처럼 딱 재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붉은색을 보는 게 아니고 빛 가운데 반사된 어떤 것은 붉은색으로 도록 언어화된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는 이렇게 실제하는 것은 감각이나 의식 굉장히 실제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 그것은 전부 다 언어 코드화 되어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은 실제를 보는 게 아니고 언어를 보고 있고 이 언어는 극히 제한적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제한적으로. 그래서 언어가 실재한다라고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재상이 구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언어적 희상이다, 희론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수 있고 할수 없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상이 즉 비상이 될 때,
상이면서 상이 아니는 이 두 자체를 이 시가 지시 대명사로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 명은 긍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냐면 상과 비상이 함께 있는데 이때 이제 일대비전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상일 때는 상의 인연으로 비상일 때는 비상으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난다고 하는 아까 승애가 연결돼야 돼. 만일에 그렇지 않고 상과 비상이 함께 있는 것처럼 사유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뭐가 됩니까? 비유무를 상대하고 유무를 상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은 그 상 그 자체로 완벽하니 공이 되는 거고 비상에서 공이 아니고 비상은 비상 그 자체로 완벽하니 공이 돼요. 상이면서 비상이기 때문에 공이다. 그 다음에 비상이면서 상이기 때문에 공이다. 말하는 게 아니고 상일 때는 상일상으로 자기 삶이 확실히 살아져요. 비상일 때는 비상으로 자기 일상으로 삶이 확실히 삶이 사라져요. 삶이 이렇게 사라져야 됩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비무라 해가지고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앞에다 비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사하고 이백비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라고 하는 말이 지시대명사로 받는다고 할 때 이런 것일 수도 조심을 했네. 그렇게 되면은 이 재상 구족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처에서는 그것이 자기 긍정이 되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자기 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승해를 통해서 이 승해 사건을 이해하는 무언가 하고자 할 때 그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이해가 이제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왜 참선을 해야 되는가? 아, 라고 하는 이해가 깊어지면 그 사람 잘하는 게 돼 있어요. 세월이 문제지, 살아온 수견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몇 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건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아, 분명하니 해야 될 이유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되게 돼 있대요. 승의. 근데 이 승의라고 하는 것이 참선의 일념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작용하는 것이 아까 말한 열 가지 대지법. 모든 마음이 작용하는데 항상 있는 마음이에요. 대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지법이 어떤 쪽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다 염정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승예라고 하는 것이 중에, 그 중에 하나만. 근데 앞에 말한 수상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꼭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거의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 작용인데 욕승의 염정에부터는 특별한 상태. 내가 참선을 해서 하두 일념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경계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사론에서는 이 열 가지를 대지법으로 묶였는데 유식에서는 욕승의 염정의를 별경심소라고 따로 묶어요. 특별한 경계에 작용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욕하고자 하는 이 욕이 우리 욕계를 벗어난 것이 벗어나고자 하는 승애가 강해졌을 때만 욕계를 벗어나는 집중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별경심소는 특별한 경계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 열 가지를 두 개 나눠서 앞에 것을 오변행심소라고 하고 뒤에 것을 다섯 가지 별경심소라고 따로 나눠요. 이 별경심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 읽어지면은 일념이 되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